이번 영상에서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투명도 패널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불투명도 마스크 그리고 녹아웃 그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명도 패널은 저는 지금 영문판을 사용하고 있고 트랜스페렌시라고 적혀 있는 패널인데요. 이제 안 열려 있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트랜스페렌시를 찾아서 클릭하시면은 패널이 열리고 한국어로는 투명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트랜스페렌시 투명도 패널은 말 그대로 선택한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슬라이드로 조절하시거나 수치로 입력하셔서 이제 투명도를 속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0으로 갈수록 투명하고 100으로 갈수록 불투명해집니다. 이 외에도 투명도 패널에는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서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혼합 모드를 필요시에 아트워크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명도 패널을 이용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불투명도 마스크를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저는 지금 여러 개체, 여러 오브젝트가 묶인 그룹화된 오브젝트인데요. 이제 투명도 패널에서 메이크 마스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불투명도 마스크의 축소판이 변화가 되면서 개체가 잠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투명도 마스크가 씌어진 상태에서는 검정색은 보이지가 않고 가려지고 흰색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투명도 마스크를 적용한 오브젝트 위에 한겹 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투명도 마스크는 검정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가상의 검정색 오브젝트가 이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 위에 얹어져 있어서 잠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투명도 마스크는 다른 컬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레이스케일, 검정과 흰색의 영향으로 이 투명도를 적용을 합니다. 이어 축소판에서 마스크 축소판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지금 색상 피커가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커다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면은 백색은 불투명도 마스크에서 드러내는, 나타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던 오브젝트가 다시 보이게 되고요. 왼쪽 패널 하단에 저는 지금 아무것도 그레이디언트를 적용하지 않았던 파일이라서 기본 디폴트 검정 흰색 그레이디언트가 적용이 됐는데 만약에 이 그레이디언트가 적용이 안된 분들은 이제 스위치에서 화이트 블랙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레이디언트 패널에서 에디트 그레이디언트로 주석자를 잠깐 꺼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해보신 후에 다시 오브젝트 축소판을 클릭하셔서 이제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바탕이 백색이라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어두운 배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소판을 클릭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검정색 사각형을 이 안에 넣으시면은 검정색은 가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개체가 뚫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 오브젝트 축소판 그리고 마스크 축소판 요거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작한다. 그리고 검정색은 가리고 흰색은 보여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은 불투명도 마스크 적용하실 때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적용된 마스크를 풀 때는 이제 투명도 패널에서 릴리즈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모든 마스킹 됐던 오브젝트들이 이제 분리가 되고요.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 후 마스크 축소판을 클릭 후 인버트 마스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백색과 흑색이 반전돼서 처음
적용했던 그레이디언트와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오퍼시티 마스크를 적용하실 때 이제 클립이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 할때그 클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제는 지금 그룹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는 일부분만 그룹이 되어 있고 전체는 그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이 항아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상위로 끌어서 이동을 좀 시킬게요. 그리고 모두 선택하신 후에 클립이 비활성화 상태에서 메이크 마스크를 하시면은 이 가장 상위의 오브젝트의 모양대로 마치 클리핑 마스크처럼 이렇게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어쨌든 오퍼시티 마스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축소판 클릭하시고 객체 하나 생성하고 기본 흑백 그레이디언트 적용을 하시면은 이제 그 클리핑 마스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적인 투명함을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도 이제 이렇게 상위 객체와 하위 객체가 있을 때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은 상위 객체는 사라지고 하위 객체가 상위 객체 모양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예시로 항아리 오브젝트 모양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는 한개더 복제하시고 이제 불투명도 마스크를 진행하시면은 또는 클리핑 마스크를 진행하시면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클리핑 마스크 또는 오파시티 마스크에서 클립을 비활성화했을 때 이제 상위 객체가 마스킹이 되면서 상위 객체 모양대로 하위 객체들이 나타나고 상위 객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상위 객체를 포함해서 오브젝트 아트워크를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별도로 하나씩 더 복제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런시 오파시티 마스크 불투명도 투명도 패널의 이 불투명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레이어 이펙트, 포토샵 이펙트를 활용한 그레인을 적용해서 이 오브젝트에 어떤 텍스처링을 주는 그런 방법이 제일 보편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아리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했고요. 그럼 요 항아리 레이어를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또는 연한 컬러? 근데 화면이니까 저는 좀 진하게 할게요. 진한 컬러로 바꿔주신 다음에 마스크를, 불투명도 마스크를 적용하시고 축소판, 마스크 축소판 선택하신 후에 그레디언트 적용하시고 저는 좀 위가 더 진하게. 이 상태에서 이펙트, 이펙트 갤러리 가셔서 텍스처, 그레인 타입은 스티플드, 점각일 거예요, 한국어로. 여기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사실 포토샵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뭐 오브젝트가 커진다 그래서 이 이펙트가 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레인 입자가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엄청 클 경우에는 이 그레인 이펙트가 너무 자잘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적합한 아트워크 사이즈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보편적으로는 10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텍스처가 다 적용이 되셨으면은 다시 오브젝트 축소판을 클릭하셔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아트워크를 완성하시거나 다른 부분에도 이펙트를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이제 3선 옵션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쇼 옵션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은 부가적인 옵션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혹시 알아두시면은 또 언젠간 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대지에 놓여진 항아리 객체 두 개가 모두 이제 멀티플라이 곱하기 모드가 되어 있어서
이제 바닥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제 아이솔레이트 블렌딩을 클릭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오브젝트를 클릭 후 컨트롤 G 또는 그룹을 클릭하셔서 그룹화 하신 후에 블렌딩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두 오브젝트가 겹쳐 있는 곱하기 모드의 겹친 부분의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두 오브젝트의 전체 투명도는 노말처럼 변화가 돼서 일부분의 혼합 모드는 필요하고 전체 오브젝트의 불투명도는 노말로 하고 싶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녹아웃 그룹은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글자 모양대로 배경이나 하위 오브젝트가 글자 안으로 쏙 들어가길 바랄 때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많이 하시는데 녹아웃 그룹을 사용하시면은 이 배경을 녹아웃 모양대로 이 상위 개체 모양대로 뚫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텍스트고요. 수정이 가능한 텍스트고 투명도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0%로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배경 레이어와 투명도가 0%로 적용된 텍스트 레이어 두 가지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신 후에 우클릭하여 그룹합니다. 그 후에 녹아웃 그룹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글자 모양대로 하위 개체, 하위 오브젝트가 뚫리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웃 그룹을 지정해서 하위 개체가 상위 개체 모양으로 투명하게 뚫리는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처럼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녹아웃 그룹이 아닐 때는 이 개체들을 확장, 모양 확장하셔서 쉐이프 빌더로 겹쳐지는 이런 부분을 없애시거나 패스파인더로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가위 툴로 패스를 잘라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녹아웃 그룹을 사용해서 그런 거 없이 잠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가려둘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원세 개가 겹쳐져 있는데 지금은 칠 속성과 획 속성의 모두 컬러가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피리언스 모양 패널에서 윈도우즈에서 어피리언스 한국어로는 모양 패널 가셔서 필 컬러의 오파시티를 클릭하셔서 0%로 조절합니다. 녹아웃 그룹이니까 녹아웃 그룹이니까 또 그룹을 지어줘야지 이게 효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녹아웃 그룹을 클릭하시면은 이 불투명도가 적용된 부분이 이제 가려지면서 쉐이프 빌더나 패스파인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아웃 그룹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선의 두께나 컬러, 면의 컬러, 이런 건다 바꿀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확장을 하시면은 그 가려진 부분들이 완전 잘려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잘려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 작업은 좀 필요합니다만 뭐 웹상에서 쓰시거나 할 때는 이 정도면은 좀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브젝트에 적용된 투명도를 녹아웃 그룹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일부분만 좀 투명도를 줘서 가려진 개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아웃된 그룹을 잠깐 격리 모드로 들어가서 모양 패널,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이제 7컬러, 면 컬러를 분홍색 그레이디언트가 있어서 이걸 선택했거든요.
지금 이 그레이디언트가 투명도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빠져나와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아직도 그 투명도가 불투명도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레이디언트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더 확실하게 투명도가 불투명도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다시 경림부드로 가셔서 다시 투명도 패널,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이제 오퍼시티, 마스크, 디파임, 녹아웃 쉐입, 불투명도와 마스크, 정의, 녹아웃, 도형. 한국어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은 다른 오브젝트의 불투명도는 그대로 녹아웃 그룹 정의로 유지가 되면서 일부 개체에 적용한 투명도는 이 녹아웃 정의 쉐입으로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